제발 사용 설명서대로 하기 운동.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따란! 오늘 제가 방송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눈썹 탈색입니다. 저는 매번 미용실에 갈 때마다 눈썹 탈색을 빠꾸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몰을 통해서 이걸 알아냈습니다. 타다! 졸렌 크림 블리치, 어두운 털을 밝히기, 눈썹 탈색하기에 대격인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눈썹을 항상 컬러 마스카라로 밝게 만드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리얼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블 리베나이 리무버 패드로 눈썹을 먼저 지워서 저의 자연스러운 눈썹의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썹 색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이 다르단 말이죠? 색이 달라요. 색이 다르다니까요. 오, 색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색을 이 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이트 컬러로 탈색하기! 잘 성공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영어로 쓰여 있어요. 보시다시피. 성공할 수 있겠지? 일단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말리라 이 말이지? 그 다음은 Using spatula, fill the mixing cup with cream to be line indicated. 구성품이 졸렌통 필름통 같이 생긴 거 하나, 그리고 또 더 두꺼운 필름통 같이 생긴 거 하나, 이런 통 하나, 그리고 그냥 플라스틱 판때기 하나, 스패츄러 하나. 이 되게 밑에 있는 라인을 말하는 건가? 거기까지 넣으라는 것 같아요. 크림! 무어가 크림이냐? 마일드 포뮬라 크림. 약간 가루 같은 크림 같은 가루 같은 크림 같은 생크림 케이크 같이 떠져요! 표시성까지 어떻게 차? 물처럼 생긴 것도 아닌데. 그 다음은 메주어 원 액셀러레이터 케어풀 오브 파우더 앤 에딧 투 더 믹싱 컵. 뭔 말이지? 이거 한 뚜껑만큼 넣으라는 거겠지? 이 정도로 넣는 거면 두 번 쓰겠는데? 두 번? 베바어에서 뿌리 탈색을 한 방에 빼는 친구 한테 받아봐서 아는데, 이런 가루가 많으면 많을수록 탈색이 한 번에 끝나. 되게 세게 가이드라인보다 살짝 더 했어요. 서걱서걱 소리가 나요. 근데 왜 스파츌러가 이렇게 산 모양이야? 삽질한다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깨끗한 눈에다 발라봅시다. 아니, 눈썹에다가. 어휴, 눈썹에 큰일 나지. 나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오이씨. 눈썹에 큰일 나지. 거꾸로도 좀 빗어갖고 사이사이에 김장하듯이. 밑에도 눈이? 거꾸로 올리는데 여기 되게 잘 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잘 되면 어쩌죠? 근데 충분히 덮어진 것 같지 않아요? 엄청 충분하다. 내 튕김에 어디 더 탈색할 데 없나? 오! 여기 어때?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아, 근데 여기 너무 신경 쓰이지 않아요? 난 이것 때문에 여기도 제 2의 광대처럼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웹캠으로 봐서 모르겠지만 이 광대가 여기 위에 하나 더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시험은 해보자. 홍진님 눈썹이 이게 뭐예요? 물음표. 머리는 또 왜 이래요? 물음표. 홍진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깡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혼나나? 근데 진짜 지금 비주얼 진짜 웃기다. 머리카락 탈색 잘 되면 잘 돼서 좋고 녹으면 헤어라인 시술 되니까 좋네요. 그러네. 여기 떨어져 나가면 지금 내가 딱 한 대만큼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긍정적. 유티 유튜버. 어머. 하나도 안 됐어. 다른 후기엔 20분 기다렸대요.
20분을 기다렸다고요? 그럼 드라이기를 써볼까? 스팀을 쐬면? 제발 사용 설명서대로 하기 운동. 자 이제 지워볼게요. 아니 안 밝아졌어. 갭. 그쵸. 약간 붉은데? 약간 붉은데? 약간 붉은데? 약간 붉은데? 아직 시커먼 데도 있어. 진짜 짜증나. 내가 눈썹이 너무 짙은 편인가? 머리는 더 걸릴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볼게. 그래 이번에 남은 걸로 한번 더 올려보자 이따. 뷰티 유튜버. 아, 대엄. 아이고. 아, 아이고 좋다. 아, 아이고 좋다. 아, 좋다. 뷰티 유튜버. 빨리. 노래졌다. 드디어 노래졌다. 대박. 난 두 번은 해야 되는구나. 눈썹 마저도 최악이다. 와, 개 잘했어. 와, 대엄. 근데 좀 따갑다 피부가 두 번 하니까. 와, 대박이다. 근데 잘 됐어. 그럼 이제 한 40분 남았던 머리카락도 떼볼까요? 어? 여기 머리 왜 갈색이지? 빨간, 빨간색인데? 빨간 빨간색이네.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사람들이? 혼나나? 밀어버릴까? 근데 말 안 하면 모를 정도예요. 아, 몰라요? 그럼 다행인데. 큰일이다 핑배도 관자놀이만 불거. 빰빠바밤. 이렇게 해서 졸렌 체험은 끝났고요. 눈썹 탈색은 두 번을 탈색을 해야지 원하는 많기로 빠지네요. 눈썹 빡빡함의 정도에 따라 잘 해보시고요. 전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함부로 뿌리 탈색은 하지 마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제 색깔 마스카라 안 해도 되겠다. 몸이 신난다.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이게 진짜 미룰까? 아, 너무 거슬리는데? 너무 잘 보여 생각보다. 이거를 이렇게 밑에다 놓고